필리핀 교민보호단체 필리핀 112입니다. 요 근래에 한 일주일 정도 계속 이제 비가 오는 것 같습니다. 날씨가 시원하고 한데 분위기는 좀 우중충한 것 같습니다. 그래, 요즘 잘때 이제 전기장판을 켜고 자니까 훨씬 좋습니다. 비올때 습기도 많고, 습기 때문에 에어컨 안 틀어놓을 수도 없고, 그런데 전기장판 틀고 이렇게 자면 뽀송뽀송합니다. 그 예전에는 이제 한국 분들 그몸안 좋고 이러면 주변에 이제 전기장판 있는 한국 분들한테 빌려 쓰기도 하고 이랬는데 요즘 인터넷에 보니까 온라인 쇼핑에 전기장판도 많이 올라와 있는 거 보니까 가격대도 뭐 한국에서 굳이 안 갖고 와도 여기서 구매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한 1000페소, 뭐 한국 돈으로 한 2만 5천 원 정도 주면 전기장판 구매할 수 있고 하니까 몸안 좋고 이러면 그 라자다나 쇼피 여기에서 이제 전기장판 하나씩 구매해가지고 쓰면 좀 괜찮더라고요. 이제 오래 살아보니까 필리핀에서도 이제 전기장판이 이제 좀 필요하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는 이제 한국 가서 이제 겨울에 나갔을 때 이제 전기장판 하나씩 사오고 이랬는데 요즘은 이제 온라인이 워낙 이렇게 쇼핑이 잘 되어 있다 보니까 필리핀에서도 이제 전기장판 쉽게 구매할 수 있고 한것 같습니다. 그 필리핀에 있으면서 한국 분들 가끔 물어봅니다. 이제 한국에 계신 분들이 이제 뭘 먹고 사냐, 뭐 어떤 음식을 먹느냐. 그런데 여기 있는 이제 한국 분들 웬만하면 이제 한국 음식들 다 이렇게 집에서 해 먹을 수 있습니다. 한국 식품점도 이제 예전에는 몇 군데 없을 때, 그때는 뭐 된장이고 고추장이고 이렇게 구매하면 지금처럼 이렇게 신선하지도 않고 오래돼 가지고 뭐 된장도 시커멓고 고추장도 시커멓고 뭐 오래돼 가지고 이제 컨테이너로 필리핀 올때그 안에서 이제 다 누렇게 뜨고 이래 가지고 뭐 음식 자체도 그 한국 식품도 이렇게 뭐 유통기간도 그때는 뭐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 회전율도 좀 약하고 이래서 음식들이 신선하지 않았는데 요즘은 뭐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필리핀에서 이제 뭐 한국 음식을 먹느냐 또뭐 필리핀 음식을 먹느냐 그러는데 대부분 이제 여기 있는 분들이 이제 한국 음식을 그대로 먹습니다. 거의 뭐 한국보다 더 한국스럽게 먹고 그런데 조금 더 다른 거는 뭐 야채가 이제 한국에 비해서 조금 크기도 적고 뭐 배추 같은 경우도 이제 크기가 좀 적고 또 야채가 좀 구하기가 뭐 한국에서 흔히 볼수 있는 그런 것 자체를 좀 야채 구하기가 좀 어렵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필리핀 생활을 하면서 이제 어떤 걸 보면 뭐 한국에 있는 거나 필리핀에 있는 거나 별 차이 없다 싶을 정도로 대부분 이제 한국을 나가면 이제 주변 분들이 이제 뭐
필리핀에 있으면서 한국 음식 가장 먹고 싶었던 게 뭐냐 이렇게 물어보고 뭐 거기에 맞게 뭐 식당을 가자는 이런 얘기를 하는데 뭐 필리핀에도 이제 한국에 있을 거 다 있고 이러니까 뭐 굳이 예전처럼 아 한국 나가면 이걸 꼭 먹고 싶다 이걸 먹어야 되겠다 이렇게 계획을 잡고 이제 한국 나가고 그 있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그만큼 필리핀도 이제 한국 사람들이 많이 살다 보니까 그게 이제 맞게 별로 이제 부족한 거 없이 그렇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또 예전에는 이제 한국 나가면 바리바리 이렇게 싸왔습니다. 물건도 사오고 필요한 것들 사왔는데 한국 제품들도 사오고 이랬는데 이제 필리핀에서도 이제 그 필리핀에 있으면서 이제 한국 나갔다가 들어올 때 예전처럼 뭐 물건을 많이 구매를 해온다든가 뭐 이런 경우는 별로 없고 그냥 건어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멸치라든가 이런 것 자체가 여기서는 이제 식품점에서도 파는데 그게 좀 비싸니까 이제 한국에서 이제 건어물 같은 거는 들어올 때 뭐 멸치라든가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좀 구매 오지만 무작정 뭐 예전처럼 막 이렇게 구매해오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그것도 이제 오래 살다 보니까 뭐 귀찮아서 그런 건 아니고 그만큼 이제 필리핀에서도 이제 한국 사람들이 생활하면서 뭐 한국적인 거, 뭐, 거기에 대한 이제 불편한 것도 없고, 가끔 이제 한국에 계신 분들이 이제 필리핀 들어올 때, 뭐 필요한 것 없느냐, 들어올 때 사올게, 라고 하면, 예전 같으면 이것도 필요하고, 이것도 필요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했지만, 요즘은 정말 이제 한국에 있는 웬만한 것들은 이제 필리핀에서 다 구할 수 있고 그런 거 보면 이제 필리핀도 많이 이제 한국 사람들 이제 교민들 사는데 크게 불편한 게 없을 정도로 많이 좋아졌다 싶습니다. 요즘 이제 보면 한국 식품점도 이제 워낙 이렇게 많이 있고 하다 보니까 한국 식품점 내에서도 이제 가격 경쟁이 있어가지고 여러 군데 다녀보면 어디가 싸다 이래가지고 이제 교민들은 웬만하면 그 차를 타고 이동하기 때문에 싼 데 가서 물건을 구매하기 때문에 식품점도 예전처럼 이제 폭리치하고 이런 것도 이제 없고 그래서 이제 가격도 어느 정도 그 저렴하게 형성이 잘 되어 있고 그래서 이제 한국보다 더 저렴한 그런 뭐 식품점 물건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요즘 이제 필리핀도 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필리핀에서 물가가 많이 올랐다는 거는 뭐 기름값은 뭐 당연히 많이 올랐고 그런데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 아 이제 참 물가가 많이 올랐구나 할 수 있는 거는 이 담배 가격이 예전 같은 경우에는 큰 부담이 안 될 정도로 가격이 저렴했는데 지금은 이제 담배가 말보로 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뭐 120페소도 정도 구매하고 했던 게 지금은 156페소 아, 159페소 합니다. 그러니까 뭐 담배가 뭐 30% 이상 또 훌쩍 올라버리고, 제가 필리핀 처음 왔을 때, 이제 말보로 라이트가 가격이 뭐 20페소, 뭐 25페소 이렇게 하던 게, 지금은 159페소 하는 거 보면, 159페소 것도 뭐 정확하게 따져보지는 못하겠지만, 아마, 뭐 거의 뭐 3,500원대 정도 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뭐 한국하고 별 차이 없을 정도로 이제
물가가 지금 필리핀도 많이 올랐습니다.